청문회 봤지? 아, 네. 반응이 왜 그래? 그럼 문체부 차관 딸이 한아름이라는 것도 알았을 거고 지금 그것 때문에 회사가 들썩이고 있다는 것도 알 텐데. 회사에 타격이 큰가요? 아, 뭐 다른 대안 찾으시겠죠. 그래야겠지. 일단 한아름에 대한 회장님의 신뢰는 바닥이 났고 우리는 한아름이 나가는 것만 지켜보면 되겠어. 아, 네. 좋은 소식 아니야? 전혀 기쁜 표정이 아니네? 잘 모르겠어요. 그런다고 성훈이 마음이 저한테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. 이젠 자신이 없어요.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돼 있어. 안 돼도 되게 해야지. 그 정도 근성도 없으면 여기서 끝내. 내가 볼 때 너 성훈이 가질 자격 없어. 그렇게 패배자로 살아.